자, 요 계절 변환기 요거 하면은 자, 이 몬스에 뭐 들어가요? 1부터 12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몇번 실행된다? 12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12번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가 우리가 A에 여기다가 get 계절에다가 맨 처음 뭐 들어가요? 1 들어가고 2, 3, 4, 5, 6, 7, 8, 9. 이 함수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얘가 주는 게 봄일 수도 있고 겨울일 수도 있고 가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get 계절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어떤 숫자를 받아서 그 숫자가 뭐예요? 3, 4, 5. 3이나 4나 5면은 이렇게 하고 6, 7, 8이면 뭐예요? 이렇게 하고 9, 10, 11이면은 이렇게 하고 그 모든 게 그러니까 보세요. 3, 4, 5도 아니고 6, 7, 8도 아니고 9, 10, 11도 아니면 얘를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랑 비슷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냥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3이면 뭐예요? 여기가 실행이 돼요. 4여도 4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5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요거를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3일 때 얘를 만나서 얘가 실행이 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확실하게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3, 4, 5를 묶으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실행돼요. 3일 때 뭐다? 요 브레이크 만날 때까지 다 실행돼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요 브레이크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스위치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거 if 문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세요. if 문으로 제가 해볼게요. 이거 당장 이렇게 나와요. 몬스가 3 이거나 몬스가 뭐예요? 4 이거나 몬스가 뭐예요? 5 이건 너무 길잖아요, 그쵸? 이거를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다 하시는 분은 if문 쓰셔도 되고, 나는 이런 거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위치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문 이 끝입니다.